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다 인쇄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22강, 성경 강의 22강 시간에 마저 인쇄를 해서 나눠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더 많이 인쇄물로 나눠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길게 끌면 우선 3시간에 걸쳐서만 이 중간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엔 지도를 좀 많이 넣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지도 이런 것 대신에 인쇄물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뒤에까지 전부 다 안 보시는 분들은 그 첫 장에 보면 도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도표만 보고 있어도 그냥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나갈 텐데요. 참고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오죠. 남방왕은 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의 왕 또는 애굽 지역의 자리를 잡은 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북방왕은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난 왕들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이나 이 바벨론 지역에서 왕들이 권세를 얻고 이러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세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쫙 예언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묵시문학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또 예언서라고도 불리우는 이 다니엘서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왜 예수님 이후의 역사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거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하나만 다 설명을 해드리면 순서대로 한번 1절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러면서 이것은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참된 것을 보이리라 그렇게 시작해서 바사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새 왕 이후에 넷째가 일어나는데 심히 부요할 것이다. 넷째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헬라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한 능력왕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예, 누군지 대충 감이 오죠.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갑자기 32살 또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33살에 죽죠. 그래서 그렇게 망하고 만 사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천하 사방이 강성할 때에 그냥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손이 마땅치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알렉산더가 꿈꿨던 헬레니즘 대제국이 있었다 그랬어요. 앞에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밑에 있는 휘하 장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패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나누어 가지는 가운데 5절에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때는 언제냐면 로마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이제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남방 왕의 딸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 속에 유명한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매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는 봉함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묵시 문화 가운데 하나로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사람들이 이것을 발굴해 놓고 보니까 역사가 흘러간 게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요즘은 기가 막힌다 그러면 안 되는데 기가 열리게 이렇게 해야 되죠. 하여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나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막 연구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다니엘서 연구하듯이 펼쳐보려고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의할 점들이 요한계시록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부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역사를 전부 다 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사,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사에 필요한 것만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마치 생중계가 되듯이 막 예언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오늘 본문 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알렉산더 제국에서 주전 331년에서 주전 323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설명하게 되는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도책에 지도에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밑에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쓰여진 것과 도표상의 알렉산더는 연대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그것은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도표안을 보시면 네 장군이 제국을 분할해서 점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숱한 싸움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주전 201년에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안티오쿠스 3세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크게 두 개의 왕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데 연대가 거꾸로 내려가는 이유는 주전이기 때문이죠. 요 정도로 연대가 이렇게 차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세하게 이보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되면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 모독을 했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데 지도를 좀 하나 아까 부탁을 했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지도가 알렉산더 대왕이 다 차지했던 지도죠. 지난 시간에
더 자세한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 부분을 잘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 에크파트나, 수사, 페르세폴리스, 바빌론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 제국을 먹은 다음, 점령한 다음 넓혀진 나라들 가운데 유명한 궁전이에요. 근데 저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다 한꺼번에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 저 지역까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나중에 큰 제국이 어느 정도로까지 가느냐 하면, 여러분 그냥 구두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테네라고 써 있는 지역이 있죠. 거기가 그리스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 아테네 지역 옆으로는 잘 저 지도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아테네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서면 저 부분이 어딘지 대충 아시겠어요? 혹시 지도를 보시는 분들은, 지도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 또는 세계 지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가 유명한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크게 글씨가 써 있는 바로 아래쪽에는요, 터키 아래쪽으로 레바논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라는 글씨가 써 있는 그 아래쪽은 그 유명한 파키스탄 지역으로 이제 우리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다 한순간에 다 차지해버렸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글씨 끝부분 저 위쪽이 그 전쟁, 현대 전쟁사의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 지도를 더 많이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볼수록 헷갈립니다. 한 가지 지도만 잘 봐야지 몇 개의 지도를 연속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아,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 차지해버렸구나. 조금 더 차지했어요. 저 지도보다 나중에 좀 더 넓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엄청난 대륙을 차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소개할 때 3만 2천 킬로, 어마어마한 공간이죠. 그 대륙을 전부 다 여행을 하면서 점령을 해버리죠. 도표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도표로 돌아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 밑에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있다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오게 되는 게 어떤 시대냐. 이제 유다 독립, 유대라는 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두 개의 시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마카비 혁명 시대, 그 다음에 하나는 하스몬 왕조 시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새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사라고 불리우는 말라기서 이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이 뚝 잘려져가지고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고 있으면 말라기 시대 그 다니엘이라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냥 역사가 뚝 잘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차지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내용들을 알게 돼요.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철저히 연구한 다음에 다니엘서를 풀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해박해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약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약성경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중간사뿐 아니라 로마 시대의 역사까지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 엉뚱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을 그냥 정리한 대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겠는데, 이 두 개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그냥 머릿속에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쿠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면 도표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제가 간단간단하게 지나갈 거예요.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예, 왕조 가운데 이제 예, 이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오 왕조 이렇게 두 개 왕조가 중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예, 지나가는데요. 이 왕조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70인역이 얘기를 했어요. 70인역이 번역되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 애굽 지역에 자리를 잡은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부하 가운데 바로 이 프톨레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여기가 바로 애굽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애굽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가 위험해지면 다른 하나를 여시고 또 다른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하나를 여시는데 앞쪽에서는 바벨론 제국에 가서 순응해서 항복해서 잘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지금 여기 보면 이 프톨레미오 왕조가 온건 정책을 펴요. 이 온건 정책을 펴서 이 당시에 제가 설명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따리 싸가지고 뿔뿔이 도망을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관할구에 애굽 지역의 그 가장 거기서 보면 북단에 해당하겠죠. 거기에 알렉산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살게 돼요. 거기가 아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할 때 알렉산드리아 역이라는 별칭도 붙이는데 거기에 학자들 70명이 넘는 학자인데 그래도 70인역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헬라어로 그 당시에는 모국어가 다 잊혀지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는데 그 이유도 뭐라고요? 바로 알렉산더 왕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어를 이 동서를 전부 다 통일시켰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영어를 쓰듯이 그 당시에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신약 성경도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쓰기보다는 헬라어로 써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손쉽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얼마나 여러분 이 흐르는 흐름이 놀라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을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신학교 다니는 이들은 배웁니다. 하지만 이 어려워요. 그 헬라어 번역이라는 자체가 물론 히브리어보다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 헬라어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언어가 뭐가 되냐면 라틴어가 돼요. 라틴어에서 다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영어가 나오게 되고 이 헬라어 속에서 불어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불어 그리고 독일어 이 세 개어가 다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복음인 성경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그래서 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 때에 잘 사용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죠.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일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유대 지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에 중심을 두고 있는 왕에 의해 다른 장군이 왕이 됐었죠. 그 사람이 이 지역을 또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얼마나 포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들의 성향이
한 사람은 온화한데 비해서 한 사람은 아주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하게 폭력적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폭력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 하긴 그렇지만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우리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질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요즘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요,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 세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학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로나 막 질러가지 않고요, 문을 딱 들어올 때부터 반듯하게 서지 않습니까? 모자도 똑바로 쓰고 단추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가방도 똑바로 들고 그래가지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쫙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똑바로 서서 꼿꼿하게 걸어서 이 운동장을 중앙을 질러가는 게 아니죠. 갓 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쫙 해서 기역자로 탁 꺾어져서 우리 정문 학교 교사 문 들어가는 데까지 그렇게 온 다음에 들어가죠. 신발도 벗어서 잘 털고 신발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학교 등교하는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아이들이 어슬렁어슬렁 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가방을 한쪽에다 메고 가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줄줄 끌다시피 하고 가고 어떤 아이는 옷을 입었는데 모자 같은 건 요즘은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죠? 예, 요즘은 단추도 한 두세 개 풀르고 막 이렇게 허부적 허부적 몸이 왔다 갔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아이들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학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옛날 우리 때,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도.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바깥에 나오면 어떤가? 바깥에 나와도 그래요. 길거리 아무 데서나 침을 막 뱉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데나 앉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갑니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뭐 관계없어요. 저도 늘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운전하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절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좀 가다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팍 튀어가고 뛰어가고 그리고 차가 많이 밀리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뭐 전화 핸드폰 장난치고 뭐 보고 이러면서 야 뭐 누구야 불러 막 와 뭐 그리고 도로에 서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갑니다. 그리고 제가 내다 뭐 얘들아 좀 빨리 가자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쳐요 얘들이.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너희들 나 일로 모여 한 줄로 세우고 절도 있게 똑바로. 요즘 세대 아이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억압이다, 폭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억압과 폭력이 좀 필요할까요? 동의하시면 여러분들도 독재자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볼 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랬더니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리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다. 맞지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뭔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오면 한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는 이 왕조의 왕들이 바뀌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사람은 약간 폭력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일부 어떤 정도로 인기가 좋았냐면 이 사람은 신의 현현이에요. 아주 막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맘만 먹으면 도시 하나가 막 팍팍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맘만 먹으면 뭐 질서가 하루아침에 잡혀요. 백성들이 지멋대로 굴었어도 이 사람만 딱 뜨면 이 왕이 한번 명령 내리면 오합지졸처럼 막 너저분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깨끗해지고 뭐 이게 물이 엉망으로 흐르던 것도 물이 반듯하게 잘 흐르고 도시가 그냥 깨끗깨끗해지고 여러분 이런 왕 멋있지 않으세요? 이런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예루살렘을 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이게 뭐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군대들을 투입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막 복장을 막 바꿔요. 단정하게.
이때 당시에 복장에 물들어 버려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이 도로를 닦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잘 되고, 운동시설, 운동장, 이런 거 체육시설 다 갖춰놓고요. 백성들 복원에 힘써주고. 근데 이 사람이 한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일이 뭐였냐? 예루살렘 앞에다가 뭘 세우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요. 그리고 너네들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국민 정신을 일깨워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우스 주피터 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만약에 여기에 반대하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라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라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딱 제압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서 드디어 서서히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죠. 이 문제가 뭐냐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곳곳에 자기를 섬기도록 독재화를 시켜나가요. 이 독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그 다음에 성경적 율법을 폐지시켜버려요. 성경 사본 자체를 또 없애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민족성을 말살하고. 심지어 안식일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없어졌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못 지켜요. 본토 땅에 있어도.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성경을 펼치면 안 돼요.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폭정에 항거하기 위하여서 소위 말하는 민중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이 시작이 돼요. 유대인의 제사장 중에서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다른 말로는 전사이기도 했어요. 중세도 기사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에도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도 이미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뭐 또 하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사, 전쟁을 일으키는 거, 또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바로 이 마따디아라는 이 사람의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차례로 이제 전쟁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안티오쿠스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이때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 독립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서히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반 전쟁하고 전혀 다른. 이상하게 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집안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쟁하다가 무슨 날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요, 전쟁을 멈추고 쉽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티오쿠스의 군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이고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마구 싸워요. 이렇게 성경을 놓고 우리가 잘 보면 신기하게도 이 안식일에 쉬지 않았으면 학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더 빨리 이겼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학자들은 뭐냐 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지 뭐 안식일에 쉬었다고 지는 거 아니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안티오쿠스 4세 아주 이 엄청난 이 억압을 뚫고 드디어 이제 마카비 시대의 승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전쟁을 대부분 다 이깁니다. 이때 당시에 발전했던 전쟁이 일명 요즘으로 말하면 게릴라전이에요. 이쪽에서 나왔다가 막 퇴각해 갑니다. 그러면 그 부대를 쫓아가고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일부 조그만 부대가 막 쫓아와서 이쪽에 손상을 입히고, 그 이쪽 쫓아가다가 뒤돌아서 여기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여기 막 도망가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데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전쟁에 승리한 가운데
하나의 군대들이 형성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에는 크게 등장하지 않지만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거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정말 그 잔인한 종교 폭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돼. 마타디아스가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우리 여기 여러분 보시면 셀루쿠스 왕조, 도표에 보시면 셀루쿠스 왕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왕조에 대적을 했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차례로 자녀들이 이제 희생이 되는데요. 원래 마타디아스의 아들이 뭐 4명이다, 5명이다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뭐 많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5명 정도. 근데 예, 뭐 다 차례로 이제 자녀들이 다 있는데 원래 첫 아들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이 가장 용맹했대요. 그래서 유다 마카베우스, 바로 이 아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순서대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닦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마침내 찾아내요. 그리고 거기서 제우스 신상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마카비 혁명의 성공이라고 하고, 이때 이스라엘에 지금 몇 대 축제가 있는데, 그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가장 이스라엘이 지금 힘차게 지키는 축제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이 있지만 이 한우카라고 하는 축제를 지킵니다. 이 한우카라고 하는 축제가 어떤 축제냐 하면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았다. 이게 원래 한우카라고 하는 것이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고 그 돼지 제물을 바치고 하는 못된 짓을 한 지 3년 만에 완전히 되찾게 되죠. 그런데 이 마카비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카비 전사한 다음에 그의 동생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묘한 게 뭐가 있냐면 전폭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잘 수행했으면 더 좋은데 꼭 첩자가 있어요. 옆에 꼭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인들하고 이렇게 또 짜게 됩니다. 뭐 그것도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다, 뭐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 하니까 거기 또 홀라당 넘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음모 때문에 두 번째 이걸 계승했던 막내 동생 요나단이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 마타디아스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왕위를, 거의 왕이죠, 이어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규합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셀루쿠스 왕조와 정면 대결을 하기보다는 로마와의 적당한 어떤 조약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게 참 로마가 이때 막 일어나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또 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결국은 외교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동생들이 다 갖고 그 자기가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드디어 하나의 왕조를 세워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무너진 이 왕조에서 드디어 새 왕국이 시작됐어요. 그 왕조를 뭐라고 하느냐? 하스몬 왕조. 그래서 이 마타디아, 자기 아버지의 그 이름 가운데서 하스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이름 뭐 첫 번 이름, 중간 이름, 뭐 셋째 이름 이렇게 갔는데 그 이름 가운데 하스몬.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서 하스몬 왕조.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언제까지 가느냐면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 여기와 밀접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드린 셀루코스, 안티오코스,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카비 혁명 시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하스몬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순서지에 다 보시면 순서가 나오죠. 순서대로 시몬, 첫 번째 왕이죠. 하스몬 왕조의 시몬. 시몬이 주전 142년에서 134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35년에서 104년까지 요한 힐카누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 주전 104년에서 103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달라지는 데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103년에서 76년까지, 그 다음에 살로메 알렉산드라 주전 76년에서 67년까지. 제가 이 왕도 다 설명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왕의 이름만 설명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명한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고 하는 주전 67년에서 63년까지 이 왕이 나오는데, 요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은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생략을 다 해버렸어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하고 헤롯은 달라요. 예, 헤롯 그러면 밑에 헤롯 대왕 아래에 써 있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우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다 이 자손들이고요. 헤롯 대왕이 이제 아버지 가장 그 처음에 우리 성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로 그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주전 4년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주전 4년 대략 그 부근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애굽이 유대인들이 가질 땐 친 애굽이라는 얘기 설명을 했어요. 약간 좀 감정이 좋다고. 예수님도 헤롯이 박해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피해서 여기로 가는 게 안전하겠다, 성경에도. 그래서 예,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못된 왕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에 성전을 막 무너뜨리고 박해하고 못된 짓을 한 데 비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둠에 이 사람이 조용히 민심을 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조용히 훔쳐요. 제가 여기 중간에 하나 생략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주를 나중에 독살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있으면, 야, 이 역사가 이 속에서 이렇게 막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서서히 로마가 힘을 얻으면서 누구를 이용하겠어요? 누굴 더 이용하는 게 유리할까? 볼 때 아까 하스몬 왕가의 시몬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까? 물론 하는 듯하지만 정작 실권은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에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용왕을 세우고 그들을 치세하면 훨씬 더 뭐가 쉬워요? 로마로선 통제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점점점 로마의 황제들도요 중간에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바뀌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직접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뭐를 하느냐, 로마는 총독들을 세워요. 총독은 군인 출신 중에 최고 통치자.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치안 유지에 대하여서 이 권세를 준 반면에 경제권, 돈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쪽의 일은 주로 누구들에게 맡기냐? 각 나라의 왕들을, 바로 로마 황제를 대신할 왕들을 세워놔요. 일명 어용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을 세워놔요. 그냥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이 등장을 하죠. 성경 다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헤롯 빌립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 빌립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때 당시에 나란히 같이 내려가는 역사가 로마 역사거든요. 그래서 헤롯 치색이 딱 하고 거기 1번, 2번, 3번, 4번에서 쭉 나와 있는 건 사실은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주전 31년에서 주후 14년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주후 14년에서 37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네로 시대 가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 시대와 이 로마 황제 시대는 나란히 가고 있고, 거기에 함께 헤롯 대왕의 아들들, 주전 4년에서 주후 39년까지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대 총독으로 딱 맨 밑에 간에 유대 총독을 잘 보세요. 여기 연대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주둔군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딱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뭐가 느껴져요? 아, 예수님이 신약 성경 시대 때 오셔서 사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백성들은 누굴 믿어야 할까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백성들은 헤롯 대왕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렇다고 본디오 빌라도도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못된 악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누구죠? 세리. 세리가 와서 맨날 세금을 걷어가는데 많은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까지도 걷어간다 그랬어요. 누구의 힘을 가지고? 헤롯의 힘을 가지고. 헤롯의 군대들을 동원해 갖고. 그래, 이것을 헤롯에게 갖다 바치면 헤롯은 자기가 먹을 만큼 띄워놓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거꾸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가 원래 정한 세금이 있으면 세금에 그 세금에 뭘 얹겠어요? 헤롯이 자기 왕궁 유지비와 자기가 쓸 경비를 더 얹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걷기 위해서 세리들을 책정해가지고 세리를 임명해서 돈 걷어와라. 그러면 그 세리들은 뭘 한다고요? 그 세금에다가 자기가 취하고 싶은, 예, 폭리를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미워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세리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세리고, 삭개오, 예, 그 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보면요, 절대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고, 그 다음에 삭개오도 세리였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 막 뭐라 그러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그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또 존재하고 있고, 바울도 성경을 보면 이런 세상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한 몫을 했어요.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로마인 시민권을 과감히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인이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유대인이라는 특권도 버린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것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지는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믿는 분들 가운데는 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최대한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분들은 뭐 여당이 좋다, 야당이 뭐 싫다, 또는 뭐 야당이 좋다, 여당이 싫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다 보고 있으면요, 하스몬 왕조도 결국은 공로를 세우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하스몬 왕조도 타락해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합하려는, 왜 그럴까요? 온 세계 만민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가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결국 예수 믿고 세우게 되는 일이 뭐예요? 주후 300년이 넘어가면서, 그렇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지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중세사지만 여기까지 보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이어갈 성경의 내용들을 볼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아니면, 설교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이런 시간이 아니면 세계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어떤 나라가 권세를 가지고 어떤 나라가 뭐 했고 막 이런 정도로 지나가지,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왕권을 주셨나,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요, 딴 거 없어요. 어느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러시아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중국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일본 땅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저 북녘 땅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어떤 정권을 무력화하고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이든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나라이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잘못 뜨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정치적인 싸움으로 들어간다고요. 무슨 정권을 세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계속해서 세상 나라대로 흘러가요. 어떤 나라가 망하면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또 돌아온 나라와 또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 전쟁도 안 하게 돼요. 왜 그래요? 이웃나라가 우리 형제잖아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걸 눈뜨고 보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사람을 먹이게 돼 있어요.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나눔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로 변해가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입니다. 뭐 종말 얘기할 때 어디서 뭐가 나고 뭐 누가 어떻게 됐고, 참 많은 분들이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씩 위험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실 수도 있고요, 후손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 세상이 남았는지는.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들은 다니엘서를 끝으로 더 이상 진전될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단 하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갈 정도로 제가 강의를 좀 더 했어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서. 나 이제 우리 성경 보면서 이 정도 알았으면은 이제 신약 성경 강의를 넘어갈 때까지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길을 잘 지켜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세상에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짤막한 시간이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왕들의 이야기들을 일일이 공부하면 나름대로 즐거움이 또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대한 세계사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조금이라도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하나님 다 이해시켜 주실 뿐 아니라 또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총명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도자들은 물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린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 재물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일터,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모두 다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크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